엄마 아빠가 이제 사남매 키우시면서 없는 살림에 이제 공부 많이 시키시느라 건강을 못 챙기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어제 막 막제가 끝났는데 엄마가 또 이제 올해 초에 시험 간염이 이제 그게 판정이 났어요. 근데 혀에 구멍 난 것도 이제 아빠 입원하기 전부터 해서 난게 지금 2달 넘었는데 아직 안 없어지고 있고 몸에 이렇게 계속 힘들게 나오는 것들이 병원에서는 또 딱히 뭐라 판정을 못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저도 맞벌인데도 재공부하느라고 엄마 아빠를 못 챙겼었는데 아빠한테 효도해볼 시간도 없이 이제 아빠 보내고 나니까 엄마는 좀 제대로 제가 보살펴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엄마 마음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 있고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게 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부터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는 또 이렇게 주위 시선이라든지 시댁 눈치 보느라 자꾸 더 보내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엄마 그동안 일하느라 좋은 공기 햇빛 못 쬐고 한 것도 마음에 걸려서 계속 산책도 같이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또 자꾸 몸에 뭐가 나니까 걷는 것도 지금 불편하시고요. 엄마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스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효도는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산책 가자 그러면 내가 가주면 되지. 내가 생각해야 산책 가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같이 살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또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 엄마 죽는다고 또 우는 것도 그것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 보니까 내가 슬퍼서 우는 거지. 엄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엄마를 위하는 생각을 좀 해. 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들어보면 내 걱정이야. 엄마가 돌아가시든,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든, 엄마가 혼자 살고자 하든, 그건 엄마 인생이야. 그 엄마 인생을 내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식대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보는 게내 공부. 내 마음대로 자꾸 엄마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래도 안 돼. 음식을 다 마련해 가서 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보고 그걸 데려다 드리면 되고 해오지 말아면 안 해가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라도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돼. 혼자 살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불편한 채로 밥해 드시면 그냥 좀 하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운다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지금 내가 우는 게뭐 엄마를 위해서 우는 줄 알아? 그거 다내 문제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관찰해야 실제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입니다. 예. 딸인데요. 딸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 해보세요. 예. 제가 건강이 좀안 좋고 이러니까 딸이 자꾸 걱정이 됐어. 지금 우스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 살고 싶어요? 살다가 사는 데까지 살다 죽으면 돼. 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고, 죽을 때 되면 또 죽으면 돼요. 그만 죽는 게 겁나요? 예, 시형 간염을 앓은 지가 지금 아마 1월 초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후로부터 피부에 종기가 좀 나고, 예, 예. 지금까지도 종기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도 뭐 검사를 해도 또렷한 처방이 없습니다. 단식 좀 하실래요? 단식, 예. 예. 안 먹고는 못 사나? 아무것도 살수 있습니다. 단식 한, 뭐 많이 하지만 한 열흘 정도만 하고 예. 물만 딱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네. 단식 한 열흘 정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네.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딱 채식만 하세요. 가능하면 공액기가 없는 채식만. 그렇게 식성을 딱 바꿔버려봐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거든요.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몸은 딴 데는 건강해요? 계속 식은땀이 많이 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자기 전에 한 108배절 딱 하고 그렇게 자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 명상 수련 와서 명상하면 뭐 졸려서 못 견디지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은 없어요. 밤에 잠 안 오면 고사하고 낮에도 졸릴 정도니까 밤에는 말할 것도 없다. 자라 그러면 송장같이 다 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너무 조심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프다고 무리해서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게 문제지. 너무 전전긍긍하면 사람이 더 병들어요. 단식도 막 앞에 누워가지고 단식하면 안 돼요. 다 일 보면서 할 일 하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만 약간 이게 먹다가 안 먹으면 이제 한 3, 4일만 힘들지. 그 다음 지나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리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을 찾지 않아야 돼. 큰 문제 없어요. 딱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오래 살아요. 좀 더 살아. 그렇다고 뭐 낫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너무 전전긍긍하면 신경쇠약 걸려요. 그러니까 첫째 집착을 탁 놔야 건강해지고 두 번째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돼. 사는데. 알았어요? 네. 욕심으로서의 목표가 아니라 뭔가 좋은 뜻의 목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좀 아파도 일어나고 아이고 그래 아프다고 누워있을게 일어나고 뭐 못 먹는 거 아무것도 못 먹어. 링겔 꽂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 좋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딸은 엄마 생각해가 울고 엄마는 딸 생각해가 울고 그럼 서로 해쳐.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 별기도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절을 좀 하세요. 예. 하루에 108배씩이라. 예. 아침에 하지 말고 본인은 자기 전에 하세요. 자기 전에 예. 예. 자기 전에 딱 하고 막 그냥 땀 식히고 자든지 안 그러면 샤워하고 자든지. 따로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 혼자 사세요. 네. 꿈적거릴 때까지 내 혼자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똥을 좀 받아내야 될 정도면 네가 나를 좀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딱 기분 좋게 절에 좀 나오고 산책도 다니고. 근데 이제 산책 다닌다고 무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뭐 활동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내일 죽을 값에 그냥 산 때까지 살자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전전긍해야 겁을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 더 나빠요.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부처님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살았네. 아이고 고맙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요. 네.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해 주십시오. 이 말도 하지 마라. 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문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그럴듯한데 문 열고 나가면 안 그럴듯하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가 하고 현실에서는 안 되네.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을 메우는 게 뭐다? 수행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되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 안 되는 걸 알아서 다시 그렇구나 하는 쪽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도전해보고 또 안 되네 하고 발견하고 또 그래도 아 이거구나. 그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해라. 연습을 해라, 이 말, 연습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되는 게 인생이야. 그 안 되는 속에서 늘 되는 쪽을 보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되는 경지로 가고 있다. 어느덧 되는 경지로 가고 있다. 자전거에 비유하죠.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 또 타고 넘어지면서 또 타고 넘어지면서 또 타면 언젠가 타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넘어지는 것이 곧 뭐다? 타지는 거다. 근데 한두 번 타보고 안 타진다고 자전거를 원망하고 팽개치고 나는 안 되네고 자기를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 꾸준히 타가면 돼. 그러면 어느 타지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아 그렇구나 하는 이 바른 길을 모르고 몸부림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그렇구나 하고 알기만 하지 실제에서는 안 되는 속에 빠져 있어도 수행이 아니에요. 먼저 길을 알아야 되고 이 견도라 그래. 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것을 행해봐야 돼. 실제로 가야 된다. 실제로 가는 건 늘 제대로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것을 되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늘 알아차리면서 한 발 한 발 가면 옛날에 화 열 번 내던 거 다섯 번 내고 다섯 번 내던 거 한 번 내고 줄고 한 번 스트레스 받으면 3일씩 가던 게 하루씩 가고 하루 가던 게 1시간 가고 줄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원래보다는 내일이 좋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어리석어서 지어서 이미 형성되어버린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요령거대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하고 싶더라도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돼. 하기 싫더라도 해버리는 게 필요하대. 그렇게 해나가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다생겁내 지은 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소멸해가. 그러면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자유로워진다. 시어머니께서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로 누워 계셨는데 4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지 지난달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작년 6월달에 이제 스트레스 쓴 그 위염이 암으로 이제 이 발전이 돼가지고 작년 6월에 그 초기여서 이제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또 저희에게는 94살 연세이신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제 도우미 아줌마의 도움으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생활 습관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결벽증도 있으시고 좀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휴지도 꽉티슈 같은 거 예를 들자면 한 통을 3, 4일에 다 쓰셔야 되고 아무데나 좀 이렇게 항상 공기 중에 나쁜 게 내 입에 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침을 아무데나 뱉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94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장남이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런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싶어 하시고 모시고 싶기보다는 모셔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다. 근데 그 저희 남편은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건 아껴 써야 한다. 그래야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저희 남편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저희 남편은 어제 아버님께서 그 혼자 목욕탕을 가셨다가 서울에서 사우나를 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넘어지셔가지고 조금 다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을 좀 많이 아파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모시자 그러는데 제가 스님 그 남편의 의견대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끊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예.
질문을 드릴 집으로 모시세요.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할 수 있는 데까지 간호를 하세요. 그 언제까지 이게 자꾸 이게 내가 힘들어하면 그게 이제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식이 부모 보고 빨리 죽으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내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복 짓는다는 생각으로 연세 드신 분은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남의 부모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펴야 될 땐 내가 보살펴야 됩니다. 남의 부모라도. 근데 뭐 내 부모 내가 보살피는 거 그걸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결벽증 때문에 서로 싸우면 그건 안 보는 게 좋아요. 직업 부자끼리 싸우는 거는 상관 안 해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내 저희 남편이 재발을 할까봐. 아, 재발을 해도 괜찮아요. 그 크게 걱정하지 마. 위암 같은 건 병도 아니에요. 재발하면 한 번 더 잘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소중하고 그 남편의 아버지는 소중하나. 그러면 남편이 그것 때문에 재발하겠냐. 남편이 아버지 안 모셔서 죄의식 때문에 더 재발하겠냐 생각해. 그것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도 그것보다는 아버지 안 모시는 죄책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하면 그거하고 위암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자꾸. 근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남편이 편안하고 내가 힘들어하면서 하면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모신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은 전혀 본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지금 내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망설인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데 힘들어하면 그것이 곧 남편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아, 여보 모십시다. 뭐 그래도 다 내 좋아하는 당신을 그래서 낳아서 키워주신 분인데 남의 부모도 모시는데 모셔서 합시다. 당신 힘들지 않냐 하면 아이 뭐 좀 힘든 거야. 이 세상 힘 안 드는 게 있어요. 남편 죽고 여자들 뭐 지금 이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막 해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비하면 쉽습니까? 내가 좀 힘들면 뭐 조금 도움 요청하면 당신이 돕는 일이나 좀 구해주시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남편 좋아하지. 나도요. 뭐 이게 잘 되려고 그런지도 몰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 한번 버릇 고치려고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둘이 싸우게 놔둬요. 싸우는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고쳐지는 거 알아요? 싸워야 고쳐져요. 또 가만 안 오면 안 고쳐져요, 사람이. 독한 놈을 만나야 고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독하게 만나야 고치는 거 많이 있지. 편안하면 여 법문 들어오나? 안 와요. 숨이 깔딱깔딱 할 정도로 힘이 들어야 이제 겨우 억지로 끌려오듯이 끌려오지. 안 그러면 뭐 점쟁이한테가 사주나 보고 적당하게 해결을 할 텐데 안 돼 이제 저도 차도가 묶어주래. 전바가 됐으면 여 왔겠어. 한 10만 원 주고 전보고 치웠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모시고 내가 보니 본인이 얼굴이 좀 어둡다. 아버지 다친 거하고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 다친 거 그 걱정이 돼. 그 얼굴이 그 어두운 뭐 남편 또 위암이 뭐 얼굴 어둡고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어둡게 살다 죽어라. 나는 안 어두우면 안 되겠다. 이런 무슨 맹세한 사람이다. 웃고 지내요. 웃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셔라.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모셔서 그 94세까지 사셨으면 남 말 들을 사람이가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이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전기세 나가면 얼마나 나가며 물세 나가면 얼마나 나가며 놔둬요. 그 환경운동 하지 마라니까. 94세 할아버지 고쳐가 환경운동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해. 어른은 맞춰라. 그냥 놔둬요. 남편이 못 참으면 그건 남편 집 가르마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약을 살살 올려요. 아버지하고 싸우지. 싸워보지. 이러면서 그걸 갖다 괴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약을 살살 올려. 덕택이 아버지 핑계대고 남편 결벽증 고칠 수도 있잖아. 둘이 빨리 붙여줘요. 긍정적으로 보라니까. 그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근데 그렇게 보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그걸 둘이 싸우는 걸 재미로 볼 수가 있지. 내가 힘이 없으면 이 편 됐다 저 편 됐다 이 편 됐다 저 편 됐다가 내가 괴로워져. 아, 둘 다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잖아, 그지? 이런 건 둘이 붙여놓는 게 좋아. 내 힘 안 들어. 이거 하나 내가, 이건 둘, 하나만 감당하려도 힘드는데, 둘 다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래 생각하면 내가 힘드는데, 저끼리 붙여놔, 저끼리 싸우게 하고 나는 빠져. 그러면 나는 칭찬 들어.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하지 않은 대로 해주면 아버지가 칭찬할 거고, 남편한테는 남편이 또 하여간 맞장구 쳐줘요. 전기불 꺼야, 맞지, 당연히 꺼야죠. 환경운동 해야지. 이러면서 비 맞춰주고. 모순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할 땐 아버지 맞는 말이 맞고, 남편이 말할 땐 남편 말이 맞고, 둘이가 싸울 때는 싸우는 게 맞고, 그때 내가 끼가 중재하려면 모순이 생기는데 나는 그때 도망가 버리면 돼. 둘이 싸울 때는 도망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말에 동조하고, 남편하고 있을 때는 남편 말에 동조하고, 셋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나오면 자리를 피해버려.